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준비한 광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멋지게 준비하고 나오신 심재강 선생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나눠주신 모든 분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서 이렇게 한 군데에 모여서 저희 산하가 이렇게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진짜 미래를 갑자기 앞당겨 온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애터미를 한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미래에 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장 광고 말씀은 내일 모레 미국 시간으로 9일 저녁 7시 반에 또 영어 전체 미팅이 시작되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4월 10일 아침 8시 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간으로 21일 저녁 7시 반에 스페니쉬 전체 미팅이 있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역시 이길 22일 아침 8시 반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일 저녁 7시 반 처음으로 저희 그룹에서 중국말 미팅을 실행을 하겠습니다. 강사진이 빵빵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많은 소식 전해줄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23일 저녁 7시 반이고 한국 시간으로는 24일 아침 8시 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한국말 미팅은 5월 5일 어린이날 저녁 7시 반에 미국 시간 7시 반으로 하고요. 한국은 5월 6일 아침 8시 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월 7일 영어 미팅 있겠고요. 저녁 7시 반. 5월 19일 스페니쉬 미팅 있겠고요. 5월 21일 중국말 미팅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미팅이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빼먹고 못 들으셨다는 거,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다시 체크할 수 있도록 녹화된 거를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youtube.com/allaboutatom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런 말을 할 때가 오네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다음 미팅도 영어 미팅도 있고 스페니쉬 미팅도 있고 차이니스 미팅도 있는데 혹시 내 산하에서 꼭 이런 분들을 강사로 좀 추천하시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은 추천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도 재차 말씀드립니다. 대부분의 본부장님들은 그냥 알아서 잘 되겠거니 하고 잘 말씀 안 해주시는데요. 참여해주신 본부장님께서는 그만큼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걸로 믿습니다. 앞으로 또한 가지 광고가 있는데요. 깜빡 잊어먹을 뻔했는데요. 본인이 지금 현재 뮤트인 줄 알고 자꾸 언뮤트를 누르세요. 그러면은 마이크가 켜져요. 근데 제가 그래서 강제로 끄면은 또 언뮤트인 줄 알고 또 뮤트를 또 마이크를 또 풀으시 계속 그러시는데 그런 분들 계시면은 제발 이상하게 내가 자꾸 꺼진다고 자꾸 켜지지 마세요. 그냥 놔두시면 제가 알아서 꺼드리겠습니다. 잘안 되시는 분들. 그리고 각자 산하별로 이렇게 줌 미팅도 많이 하시는 걸로 믿고 있는데요. 되도록이면은 저희 그룹이 아까도 성희숙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팀워크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 미팅을 하실 때는 산하에 다 연락하셔서 전체적인 참여를 이끌어 주시면은 전체적으로 같은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는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명 들어올 수 있는 패키지를 샀기 때문에 앞으로도 충분히 활용도가 높을 테니까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가지는 제가 지금 현재 All About Atom이 그줌 미팅 아이디를 공개를 해드렸는데 자기 산하의 그줌 미팅 스케줄을 쭉 미리 예약을 하신 경우가 있는데요. 되도록이면은 한달 단위로만 저희들한테 미리 말씀을 주시고 예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1년치를 다 예약을 해놓으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연락하셔가지고 한달 단위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되도록이면은 전체 미팅 스케줄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각자 산하에 맞게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구매를 했지만 저희 그룹에서 누구든지 얼마든지 쓰실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 협의돼서 서로 부딪히지만 않으면 되니까 미리 저희들한테 연락 주시거나 본부장님들을 통해서 연락 주시면은 충분히 이렇게 조정 가능할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신나는 광고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즐겁고 신나셨나요? 네, 이제 아쉽지만 저희가 사원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으셔서, 네, 저기 뭐죠? 후기 미팅들은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공식적인 저희, 하요 미팅이 아니라 한국어 통합 미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사원 준비되셨나요? 네. 사운이 나왔습니다. 사운 크게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운 준비! 얍! 사운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외한다. 믿음의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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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땡큐.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까 저기 이민영 본부장님 나오셨는데 멕시코 갔다 왔는데 인사 한번 하시죠. 아, 예. 안녕하세요. 이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왔어요. 지금 집안에서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는 집안입니다. 재밌게 들리나요? 네, 아마 한 달은 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계획은 한 두세 달 정도로 계획하고 갔는데 저번 주 썬데이에 멕시코 정부에서 세미나 이제 사람 못하게 하고 자가 이제 집에서 스테이하게끔 쿼런틴을 했기 때문에 세미나가 일정이 다 취소가 됐어요. 호텔이나 레스토랑에다 저희가 잡아놨던 것들이 다 일방적으로 그쪽에서 취소가 됐기 때문에 세미나를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집에 개인적으로 모여서 세미나는 할 수 있기는 한데 이제 공식적으로 밖에서 크게 호텔이나 레스토랑에서는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일정이 취소가 됐고요. 특히 멕시코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것 같아요. 그쪽에 스케줄이 많이 잡혀 있었는데 다 취소가 됐어요. 그리고 거기 계신 분들은 나가는 것을 되게 더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반면에 한 멕시코 시티에서 제가 있는 베이스는 푸에블라라는 시티인데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더 내려가는 1시간 반, 2시간 정도 내려가는 지역은 조금 덜한 편이기는 합니다. 제가 들어올 때 금요일날 저번에 들어올 때 멕시코에서 현재 확진자가 500명 좀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2,000명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5일 사이에 지금 많이 발전이 됐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멕시코 분들, 사업자분들 갖고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멕시코 분들은 직급 도전할 때 저희들은 그렇게 했어요. 직급 도전할 때도 물건을 갖고 판매를 해서 그날 점수를 받아서 집어넣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물건을 판매하지 못하면은 사업하는 게 많이 힘들어요. 물론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멕시코는 더 그렇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대부분들이 돈이 없으신 분이 많기 때문에 물건을 받으면은 그거 갖고 바로 나가서 팔지를 않으면은 다음 달에 사업 진행하는 게 많이 힘들어요. 근데 지금 현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인사하는 것조차도 두려워하더라고요. 골드에서 인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많이 두려워할 정도로 조금 거리감을 두기 때문에 물건을 들고 나가서 판다는 게 지금 많이 힘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5일 안에 1,500명이 늘었긴 했는데 hopefully 날씨가 지금 멕시코는 날씨가 여름 날씨입니다. 저녁에 되더라도
60도 이상으로는 안 내려가고 낮에는 80도, 어떤 지역에 갔던 데는 마르티네즈는 뭐 90도가 넘어갈 정도로. 그래서 뭐 들리는 한가래는 날씨가 온도가 올라가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살기가 좀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맞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은 멕시코에서 증가하는 속도가 조금 덜할 수 있을 거라 보고요. 그러면 아마 사업하는 게 조금 더 쉬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긴 하는데, 멕시코 정부에서도 4월이나 5월을 지금 많이 출시하고 있어요. 특히 4월을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퍼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4월 한 달을 완전히 지금 자가격리로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멕시코도 약간은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 제가 오늘까지도 비행기표를 확인한 결과 멕시코에서는 비행기표는 아직 닫히지 않았습니다. 문이. 네, 닫히지 않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은 별 문제가 없고요. 그 대신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자가 아니시면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거는 유념하시고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아니신 분은 나가지 않으시면 좋고요. 들어오실 때 저는 다이렉트 플라이트가 없습니다. 뉴욕에. 제가 어디에 들렸냐면요. 휴스턴에 들렸어요. 조지 부시 그 에어포트에 들렸는데 제가 듣기로는 많은 줄을 쓰고 있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줄을 전혀 없고요. 테스트도 전혀 안 합니다. 쉽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뉴욕 공항에서도 사람 별로 없었고요. 테스트를 안 합니다. 그래서 뭐 들어오실 때 만약에 그런 걱정을 안 하시고 들어오시면 들어오셔도 될 것 같고요. 나중에 뭐 멕시코에 기회가 있으시면 걱정하지 않으시고 다녀오셔도 제가 볼 때 아직 비행기가 열려 있으니까 충분하다고 보고요. 나중에 또 저도 한 5월달이나 6월달에 다시 장기 또 생각하고 나갑니다. 그 전에 또 계속 좋은 정보 받게 되면은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지금 멕시코에서 모든 세미나는 지금 취소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콜롬비아 제가 알기로는 들어가는 분 다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지금 미국에서도 멕시코에서도 연기된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7월로 알고 있지만 멕시코 들어가는 비행기는 닫힌 걸로 제가 저도 못 들어갔어요. 원래는 4월 초에 들어가야 되는데 콜롬비아에 들어가야 되는데 콜롬비아에 계신 분한테 여쭤봤더니 못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포기를 하고 일찍 제가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또 업데이트 있으면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미국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미국에서 뵈어서 너무 좋습니다. 멕시코에서 뵐 줄 알았습니다. 네, 또 인사 안 하시는 분들 계셨나요? 본부장님 중에? 수잔 본부장님, 아니면 테리선 본부장님 들어오셨나요? 수잔 본부장님부터 아까 보이셨으니까 먼저 예. 이거 물어봐. 강순만님. 저희 위챗 그룹 따로 만들어야 되나? 자기가 만들 수가 없어. 저는 위챗 그룹을 자기가 만들면 되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그리운 얼굴도 많으시고요. 또 한국에서 참석하신 분 파트너 사장님도 많으시고 너무 다 반갑습니다. 다 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 우리가 좀 잘 넘겨서 빨리 좋은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질문에 저희 산하 중국인들은 위챗 그룹이 따로 있나요? 했는데 아직까지는 위챗 그룹을 못 만들었습니다. 심청님이 위챗 사용이 안 되세요. 그래서 저만 위챗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면 네 저기가 또 필요하시면 제가 더 만들도록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위챗 리더스 클럽 이상들만 회사하고 연결할 수 있는 정보 교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산하로는 지금 위챗은 많이 안 썼고요. 왓츠업 많이 이제 쓰고 있고, 중국이 오픈되면서 중국은 이제 위챗으로 많이 하니까 위챗 오픈 위챗 오픈하면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사항? 또 질문 있냐고 여쭤보시면 되죠. 나한테 나를 쳐다보시면 안 되고. 네, 아니면 저기 세트 박재경 선생님 세트는 좀 어떻습니까? 네, 저희 잘 있습니다. 시애틀도 마찬가지로 못하죠. 오늘 제가 뭐가 좀 필요해서 지사 근처에 갔는데 오늘 뭐 녹화하고 있더라고요. 녹화한다고 그렇게 안에는 안 올라가고 바깥에서만 보고 왔습니다. 저희들도 안에서 줌 미팅으로 아니면 문자로 카톡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하고 파트너들도 후원하려고 그러고 얼굴 자주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한국에서 박순애 국장님 들어오셨는데 나가셨나요? 아니면 계셨나요? 한국에 박순애 국장님 계시면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은데. 들어오셨다 나가신 것 같아요. 나가신 것 같아. 에. 그다음에 또 멀리서 오신 분이 저기 인도네시아 한 사장님. 아 인도네시아 한 사장님. 한 사장님 말씀해 주세요. 인도네시아 한 사장님. 네, 계시긴 계시는데. 언뮤트 좀 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둘 중에 하나는 끄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잘 들리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한수일입니다. 카메라도 좀 켜주시면 좋겠네요. 켜 있어요. 안 들리세요? 들려요. 얼굴도 보이고요. 이게 저 어카운트가. 아, 지금 그 핸드폰으로 하는 거라 조금 그렇네요. 인도네시아는 좀 어떻나요? 조금 있으면 아마 록다운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그 나라 전체가. 큰일이네요, 그럼. 예, 지금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데 아직 여기는 뭐 검사도 미비하고 그 확진자 수가 한 3,000명 정도 나왔으니까. 근데 그 검사자는 만 명도 안 돼요. 그런 상태에서 3,000명 나왔는데 지금 뭐 LG에서 그 검사 장비를 그 검사 키트를 5만 개를 지원해 줬다고 얘기는 하는데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은 그 크게 확산이 될 것 같은데 이제 뭐 조심해야죠, 더. 그리고 오늘 그 저 줌 미팅 내용 참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국내뿐 아니라 해외 소식까지 줌 미팅을 통해서 다들 뵙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오늘 특별히 강의에 다들 해주신 분들께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또 어디 멀리서들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나요? 김기현 사장님은 한국이시나요? 아니면 중국이시나요? 아니면 미국이시나요? 한국. 또 다른 나라에 계신 분 계시나요?
어디 아까 저기 누가 들었었나? 누가 저기 그 아까 그 플로리다 김기현 사장님 한국이라 했잖아. 아니 플로리다 계신다 그랬죠. 잠깐 플로리다 소식 좀 전해주세요. 저희는 플로리다도 굉장히 멀게 느껴지니까. 안녕하세요. 플로리다 멜번에 있는 김기현, 드림팀 소속 김기현입니다. 아, 저기 플로리다는 여기도 지금 저번 주부터 거의 맨다토리로 집에서만 있어라, 이센셜 서비스 아니면은 집에서만 있어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의 집에서만 지내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안 나간 지 한 6일 됐고 뭐 차도 없지만 예. 다들 집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까 했었죠. 네, 감사합니다. 예. 아까 저기 알라바마 있어. 알라바바 소보 팀장님 계세요? 나가셨나요? 나가셨나 보네요. 네. 아니에요. 아, 네. 예. 사진 그리고, 얼굴 좀 보여주세요. 얼굴. 네. 네 지금 그러려고 지금 노력하는 중입니다. 예, 알라바마 소식 좀 전해주세요. 네, 제가 좀 늦게 들어와가지고선 저희 그룹에 또 줌 미팅이 있어가지고 지금 방금 끝났어요. 그 중국 인포메이션을 좀 듣고 싶었는데 놓쳤나 보네요. 네, 놓쳤나요? 아주, 예, 놓치셨습니다. 아, 예, 아이고.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저기 유튜브에 올라갈 거니까요. 나중에 아,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 스케줄 봤는데 8시 반에 저기 대니얼 님, 스탄 메스터 님이 그 중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가지고 저희 준비를 그냥 막 빨리 끝내고 지금 방금 들어왔는데요. 잘 알았습니다. 알라바마는 지금 락다운 상태는 아니고요. 그냥 아직도 지금 지켜보는 그런 상태고 모두들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고요. 요 근래에 카스코에 며칠 전에 갔는데 전부들 마스크를 많이들 썼더라고요. 예상보다도 더 많이. 그래서 모두들 그냥 조심조심하는 그런 상태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알라바마도.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러시아 소식 저기 테레사 안 센터장님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조지아는 테레사 팀장님 조지아 나오십시오. 네. 오케이. 아. 네, 그러면 네, 다들 네, 그러면 다들 오늘도 수고 너무 많으셨고요. 오늘 특별히 준비해 주신 비전 강사, 그다음에 중국 소식 외에 작품 테스터모니, 그 다음 마케팅 플랜까지, 또 광고까지 네, 나눠주시고, 또 환영 인사해주신 스타마스터님들, 또 후기에 여러 지역에 안부 소식까지 나눠주신 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멀리 또 인도네시아까지 참석해주시고, 또 다음번에는 어떤 나라에서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실지 너무 궁금하며, 다음 미팅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은 좋은 하루 되시고요. 미국에 계신 분들은 각자 초조해서 굿밤 되주세요.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장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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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자, 끊겠습니다. 예.